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저는 내일 여수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전날 여수에 가고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고 있고요. 전날이라서 저는 완전한 생얼로 편한 복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열차 타면요, 저는 꼭 콘센트가 있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 충전이 꼭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열차 안에서 유튜브 채널 영상 기획을 하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KTX 열차 타면 꼭 보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KTX 잡지예요. 이 잡지가요, 의외로 좋은 정보들이 많고, 맛집, 뭐 유익한 관람 정보, 전시 정보, 여행 정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사진 찍어두고 나중에 그 지역에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꼭 들리는 편입니다. 거의 4시간을 와서 드디어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여수 엑스포에 지금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깜깜한 밤이에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여수 엑스포도 다 꺼져 있죠. 사람도 거의 없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호텔은 바로 라마다 프라자 여수에 있는 호텔이고요. 호텔 1층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과 과자 두 봉지를 샀습니다.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했는데요. 내일 있을 5층 라벨르 연회장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자,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호텔은 아주 심플하죠? 침대가 있고 싱크대가 있네요. 싱크대가 있고 저기 보이시는 데스크에서 저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온라인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끝나고 바로 호텔 연회장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여수 출장은 정말 급하게 잡혔어요. 지난번 제가 부산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교육생으로 참여해주셨던 담당자분이신데 우리 직원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온라인 강의가 오전 오후에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또 조율해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수의 아침이 됐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죠. 짠! 여러분, 여수의 아침이에요. 와, 여수다라는 뷰가 바로 보입니다. 어제 밤에는 몰랐는데 진짜 여수 여행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막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갈 예정인데요. 점심 먹을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조식을 좀 든든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저의 오늘의 강의룩은 얼마 전에 자라에서 구매한 린넨 베이지색 자켓이에요. 그리고 요새 저는 강의할 때 구두 높은 걸 잘 안 신어서 낮은 구두로, 검정색 구두로 신으려고 합니다. 이제 조식 먹으러 갔다 올게요. 네, 저는 지금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고 있어요. 한식부터 디저트, 과일, 요거트까지 아주 섭렵을 하고 잘 먹고 카메라까지 잘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전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저는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노트북 거치대가 첫 번째로 필요해요. 각도를 잘 맞춰야 되고요. 또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각도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웹캠은 로지텍 C922를 쓰는데요. 이 웹캠은 화질도 괜찮은데 음질도 괜찮아요. 마이크 기능도 좋아서 이거 하나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충전기까지 세팅을 다 해놓으면 완료입니다. 사실 온라인 강의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점이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강사들에게는. 제가 정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참 맞는 게, 서울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여수에서 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었는데 온라인 강의라서 이런 점이 정말 가능한 것 같고, 대신 이제 온라인 강의를 위왕이면 정말 유익하고 재밌게 진행을 하려면 강사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잠깐 오전 강의 마치고 중간에 한 30분 정도 쉬고 있어요. 이렇게 뷰를 보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호텔 옥상이에요. 이 짚라인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타보고 싶었거든요. 1시간 정도만 여유가 있었어도 분명히 타고 올라왔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제 오후 온라인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온라인 강의 오전, 오후 두 개 다 마쳤고요. 이제 여기 호텔 5층의 세미나실의 세미나장에서 대면 오프라인 특강을 하러 갑니다. 목이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마무리하고 저는 서울에 갈 예정이에요. 마지막 남은 강의까지도 화이팅 해볼게요. 자, 객실에서 30초도 안 걸리는 교육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강의 장소인 연회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 전인데요.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교육 담당자분께서 기념품 선물을 주셨어요. 맛있는 간식들도 있고 또 큰 선물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앞타임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브리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교수님들을 위한 오늘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사실 굉장히 정적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교수님들도 참여자로 계실 때는 신나게 재밌게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참여를 많이 높이려고 아이스브레이킹과 스팟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되게 재밌게 참여해주시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여수에서의 출장 강의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